우리가 이거는 이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걸 찾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것에 반대되는 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에 반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집착이 왜 됩니까? 네? 욕심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 결핍. 그럴 수 있어요. 결핍 때문에 집착이 생길 수도 있죠. 간절함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이 갖고 싶은 걸 상대성은 뭘까? 우리가 왜 갖고 싶은 걸까? 없어서.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 상대성을 이해해야지 그걸 충돌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 먼저 그거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 반대되는 것 혹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현실창조를 원하는데 이 현실창조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에 반대는 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상세를 시켜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나한테 정말 오는지,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지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중간의 법칙이 있어요. 이 상대성 가운데는 언제나 중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이제 제로 포인트라는 이제 표시를 했어요. 이 어떤 이 양수와 음수 사이의 절대적인 중간은 제로예요. 이 어떤 수식을 이제 모두가 알지만 이걸 이제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감정을 이만큼 10만큼 갖고 있다면 이것에 반대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양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이건 10인데 이건 7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어떤 10만원 상황이 있는데 이것에 마이너스 10만원 어떤 이유 혹은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것들은 정중앙 혹은 이걸 상쇄시킬 만한 어떤 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제로 포인트라는 건 말 그대로 이 0점이죠. 제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지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점인가. 사실은 우리는 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냥 점이에요. 곳이에요. 근데 이 곳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이트? 어떤 그냥 경계예요. 우리 관념상의 그냥 점이지 사실 이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상은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곳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 양적되는 걸 우리가 상세를 시킬 수 있으면 정중앙의 위치를 할 수 있으면은 이 제로 포인트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양을 충돌시키면 만약에 뭐 10을 충돌시켰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7을 충돌시키면 상이 낮죠. 잉여가 발생되죠. 이거는 상태가 안 일어나요. 상이 낮기 때문에 잉여 에너지가 남아서 상황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론상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에너지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량에 서면 되면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은 사라지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정량을 못 맞춰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혹은 내가 뭐 집착하는 어떤 것 근데 내가 어떤 감정에 쏠린 어떤 상태에 우리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제로 포인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 정도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지금
자유롭지 내 어떤 주관적인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단 머릿속에 둬두고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중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쯤하면 중간이지가 아니라 이 우주의 절대적인 양에 충족을 시키는 방법에 나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늘 상대성을 만들어내요. 우리 생각도, 우리 현상도 늘 순간적으로 상대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는 그 즉각즉각 어떤 상황을 창조해내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 생각의 에너지는. 그렇다면,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를 원하면 뭔가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실제로 창조를 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과연 뭘 끌어당겼냐는 거예요.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어요. 나 이거 원해.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빛 때문에 그럴 거다. 사람은 내가 있는 거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것에 반대되는 별빛이 똑같이 증가해요. 내가 소소하게 이거를 원하면 나 이거 그냥 원해. 그만큼 조그만한 별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정말 원해. 하는 사람은 그만한 결핍이 있어요, 실제로. 자, 누구는 원해요. 이걸 플러스 에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결핍의 에너지가 생겨요.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생기죠. 이거는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서 하나의 에너지 장을 형성시켜요. 우주는 늘 무언가가 생성된 것만큼 그것에 반대되는 그 무언가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현상을 잡고 상대를 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을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결핍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핍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더 뚝뚝하려고 그 상황을 창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2차적인 부수적인 걸 자꾸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이건데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상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면 이 에너지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펜들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흔든 만큼 반작용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내가 원하는 걸 우주로 쏘아보내는 내가 원하는 걸 현실에 창조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결핍 에너지를 상쇄할 수 있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흔들림은 어느 순간 멈추냐는 거예요. 이 원하지 않는 상황, 자꾸 이 결핍 에너지가 나의 인생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고 있으면은, 내가 이만큼 흔들었으면 이만큼이 이렇게 반작용으로 발생된다면, 내가 흔드는 거를 줄여보면 어때요, 한번? 그래서 이제 바라지 말라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원한 만큼 그거를 방해하는 에너지가 생겨버렸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 흔들림을 제로로 놓아버리면, 나를 방해하는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정말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무의미한, 무의건조한 삶이 될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예요. 내가 위대한 생각을 한 게 그것에 반대되는 반대 속성을 생겨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반대 속성도 만들지 않는 이 어떤 미세한, 조금 원하고 조금 방해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불가능할까? 이 펜듈럼을 흔들지 않고 잔잔하게 흔들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냥 쭉 제로에 맞춰서. 이 펜듈럼이라는 건 이제 진짜죠.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은 반대대로 요만큼 흔들려요. 그렇죠? 이게 내가 조금 흔들면 조금 흔들려요. 내가 많이 끌어다 놓으면 많이 흔들려요. 그렇다면 이 진자를 흔들지 않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만약에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 삶을 방해하는 반작용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이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일어나지 않을까?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로에 멈추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로는 무한이라니까요. 이 어떤 이 0점에서는 사실은 흔들림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제로, 이 중간에 멈춘 이 진짜는 사실은 엄청나게 미세한 떨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순간에는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미세하게 그냥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역전으로 떨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흔들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은 더 원하는 대로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 책을 보고 현실을 바꾸시기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창조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왜 현실을 창조하기를 원하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결핍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그냥 원하는 게 있으니까 현실을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상이 있을까요? 조금 내 현실을 창조하고 싶어요. 내 근원이 그러라고 하니까요. 너는 창조자니까 창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대부분은 아마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창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뭔가를 충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문제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서 문제가 처해지지 않는 상황에 있거나, 이것도 창조죠. 아,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혹은 내가 바라는 게 잘 이루어지거나, 그것도 참 좋은 삶이죠. 만약에 우리가 늘 처해진다라고 살아오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든 것이 우리 자신이었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자꾸 벗어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을 사실 내가 만든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현실 창조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집안에 돈이 없어서 난 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창조해야 됩니다. 내 허리가 안 좋은데 이 허리를 낫게 하기 위해 현실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벌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먼저 점검을 해보자 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기 전에 이게 사실 이것조차 먼저 내가 만든 것이라면 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먼저 제거하면은 이 문제를 만든 것도 난데 이 문제를 내가 먼저 제거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사실 어떻게 느껴졌나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없애버릴까요? 또 다른 상황을 다시 또 창조해서 이거를 상쾌시켜버릴까요? 아니,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사실.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만든 것이라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는 거. 이것도 하나의 창조예요.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문제를 다시 어떤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창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삶에 있던 고질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카르마적인 인과적인 이유들 혹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든 문제들 그러니까 내 어떤 인지적인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문제도 내가 만든 것이라는 혹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또다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 창조예요.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상승되고 잘 되는 것도 현실 창조예요. 근데 그럼 왜 바라냐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왜 그게 되길 원해요? 왜 당신은 끊임없이 그걸 하고 싶어요? 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요? 왜 이번 생에서 그거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체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우리는 모두 체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 이 결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은 결핍 없이 체험하면 되잖아요. 결핍은 별로 좋은 거 아니고 결핍 없이 체험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리만족으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뺏기거나 잘못된 바라는 거를 이제 방지하자는 의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삶에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바람 어떤 주입된 정보나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바람은 에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이것도 내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지 왜 이때는 이렇지 또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 게 현실 창조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방해하는 문제도 좀 덜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일어나면 뭐 좋은 삶이죠. 이게 현실 창조가 아니라